두 번째 연못에 올라서면 고즈넉한 암자의 모습이 정겹게 다가옵니다. 부은암 입구의 더 넓은 연못은 마치 하늘의 구름을 담은 듯 평화로운 풍경에 참선으로 부처의 성지를 깨우고 깨달음을 얻는 선종을 처음 만든 달마대사가 근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서 있습니다. 이렇게 고즈넉한 세 개의 연못을 비켜서면 암자를 알리는 불의문이 조심스럽게 진리는 둘이 아님을 알려주려는 듯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운부암은 예로부터 수행처로 널리 알려졌습니다. 널리 잘 알려진 큰 스님이신 경어스님과 성철스님도 이곳에서 수행정진을 한 유서 깊은 암자이기도 합니다. 암자의 건물에는 단청을 칠하지 않아서 마치 어느 단아한 옛 고택을 둘러보는 듯 왠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. 경례를 들어서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늑하고 어떤 알지 못하는 성스러운 기운이 흐르고 있는 듯하여 저절로 몸가짐을 차분하게 추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현재의 가람은 보화루를 들어서면 가람의 규모에 적당한 크기로 아담하고 고풍스러운 3층 석탑이 유수한 세월을 이야기하려는 듯 서 있으며 그 뒤로 주법당인 원통전을 중심으로 왼쪽에 선방인 온분하냐가 있고 오른쪽에 요사체인 우의당이 있으며 앞에는 보화루가 고풍스런 모습으로 있습니다. 그리고 원통전 뒤편에는 살련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석탑 아래 글귀를 읽어보면 우째왔노 이 몸은 늙었지만 니 또한 이래된다 방일하지 말고 공부하거라 세상은 온통 불타고 있다 어서 재기운하거라 원통전에는 보물 제514호로 지정된 은혜사 온부암 금동보살좌상이 있습니다. 이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에 해철이 인도에서 온배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조선 초기 보살상의 전형적인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.
상스러운 구름이 떠 있는 암자 팔공산 운부암 잘 보셨습니까?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